최근 5년 동안에 무려 주가가 1900%가 오른 기업이 있죠. 이 회사의 CEO인 젠슨 황은 세계 20대 갑부 진입이 눈앞에 왔는데요. 게임을 시장하면 자주 보이는 이 로고의 기업,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 분명 게임용 그래픽 칩 제조 회사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게임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을 해서 주가가 저렇게 올랐나 싶으실 텐데, 오히려 AI 시장이 커지니까 AI 시장을 이끄는 대표 기업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산업이 뜨면서 가장 큰 이득을 본 기업, 구글도 아니고 오픈 AI도 아닌 게임용 그래픽 칩을 만드는 회사, 엔비디아에 대해서 알려드리죠. 1993년 주라기 공원이 개봉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열풍을 불러일으킨 3D 게임 둠도 발매되죠. 93년은 컴퓨터 그래픽 영역에서 엄청난 충격을 안겨다 준 해였어요. 이 때문에 PC 업계에서는 곧 멀티미디어 혁명이 올 거라 전망했었습니다. 그런데 업계에서는 이런 기술들을 뒷받침할 장치가 부족했죠. 동영상 압축 기술도 통일되지 않았고 해봤자 사운드 카드 정도만 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멀티미디어 장치에 관심이 있었던 세 사람에 의해 93년에 엔비디아가 설립됩니다. 크리스 말라코스키, 커티스 프리엠, 그리고 현재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이죠. 그렇게 약 2년간의 개발 기간 끝에 엔비디아의 첫 번째 멀티미디어 카드인 MV1을 출시합니다. 2D와 3D 그래픽, 그리고 사운드 카드 기능까지 넣고 당시 PC 시장으로 진출을 노리던 세가의 게임들도 이 MV1을 통해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했죠. 그런데 제한된 기판 안엔 너무 많은 기능을 넣다 보니 개별 요소들이 기대 이하라서 MV1은 사실상 실패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세가와 협업하에 개발 중이던 MV2는 세가 측에서 발을 빼면서 아예 취소됐고요. 정작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둔 것은 3DFX라는 회사에서 만든 부드라는 그래픽 카드였습니다. 창업가들이 주라기 공원에서 사용된 기술을 제공했던 회사 출신이라서 3D 그래픽 부분의 기술력이 우수했죠. 그리고 둠 이후에 수많은 게임들이 3D로 제작되면서 CPU로 3D를 처리하는데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뛰어난 3D 성능을 가진 부두가 시장의 주류가 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엔비디아는 MV에서 그나마 좋은 평가를 받은 3D를 제외한 모든 기능들을 제거하기로 합니다. 당시 엔비디아 경영진들이 보기엔 쏟아져 나오는 3D 게임들 때문에 고성능 3D 그래픽 카드의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고 판단한 거죠. 처음과는 다르게 아예 방향성을 바꾼 겁니다. 실제로도 게이머들이 훨씬 성능이 좋은 그래픽 카드를 원하던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3DFX와의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극복하려면 당시 18개월 주기였던 그래픽 카드 개발 기간을 더 줄여야 한다고 판단했죠. 그래서 3개의 개발팀을 만들어서 교차 주기로 신제품을 내놓으려고 했는데, 이 전략을 추진하려면 그 첫 단추인 리바 128이 성공해야만 했습니다. 왜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폐업 직전이었거든요. 97년에 리바 128이 나오던 당시 엔비디아는 직원들 한 달치 급여 정도의 현금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또 이 신제품은요, 개발 기간 단축을 위해서 설계 당시에는 시뮬레이션을 했어도 제조 이후엔 테스트도 못한 상태였죠. 이 때문에 우리 회사는 폐업을 30일 남겨두고 있다. 이게 이후 엔비디아의 비공식 기업 모토가 되었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너무나 잘 됐죠. 리바 128은 4개월 만에 100만 대가 팔리면서 엔비디아를 위기에서 빼냈고, 또 여기서 번 돈을 다시 개발에 투입하면서 신제품 출시 기간의 단축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거든요. 덕분에 이후 리바 TNT, 리바 TNT2, 그리고 지포스 256을 출시하면서 성공적으로 시장을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3DFX 측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부두2까지는 뛰어난 성능으로 경쟁력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성능 향상 전쟁에서 밀려버렸고, 칩셋 설계뿐만 아니라 보드 제조까지 하겠다면서 제조사를 인수하면서 다른 제조사들이 모두 엔비디아로 돌아서 버렸어요. 결국 이 기업은 2002년에 파산을 했고 엔비디아에 인수당했죠. 2000년대 들어서 엔비디아는 게이밍용 그래픽 칩셋 시장 점유율의 80%를 차지하게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엔비디아는 어떻게 AI 컴퓨팅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을까요? 여긴 나름의 이유가 있었죠. 우리가 보는 3D 그래픽은 기본적으로 작은 삼각형의 집합체들입니다. 이 수많은 삼각형 조각들로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픽을 움직이려면 삼각형 조각 수천만 개들을 각각 계산하고 조정해야 하는데, 이걸 범용 CPU에 맡기면 계산을 순차적으로 하니까 효율이 떨어지죠. 하지만 GPU는 각각의 작업들을 병렬적으로 처리하니까 훨씬 빠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엔비디아에선 이 기능을 잘만 쓰면 GPU를 슈퍼컴퓨터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알았죠. 하나의 복잡한 계산을 수많은 작은 계산으로 쪼개서 처리하는 새로운 방식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슈퍼컴퓨팅용 소프트웨어 패키지인 CUDA를 개발하고 보급했는데, 당시엔 비판이 많았습니다. 돈대는 게임용 GPU가 아니라 대부분 잘 모르던 분야에 수십억 달러를 썼으니까요. 그래도 덕분에 슈퍼컴퓨팅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이 CUDA와 엔비디아의 GPU를 계산에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나 연구소, 퀀트를 이용한 주식거래, 석유탐사, 분자생물학 분야 등에서 말이죠. 심지어 데이터센터에서도 범용 연산 용도로 엔비디아의 GPU를 공급받기 시작했고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엔비디아는 AI 분야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특히 90년대부터 2000년대는 AI 연구의 암흑기였고 진전도 거의 없었죠.
그 중에서도 인간의 두뇌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인공신경망은 실현 불가능하게 여겨졌습니다. 어지간한 컴퓨팅 능력으로는 인공신경망이 필요한 계산이 불가능했거든요. 하지만 쿠다이 보급 덕분에 계산의 기반이 CPU에서 GPU로 전환되었고 처리 능력이 폭발적으로 향상되었죠. 그렇게 AI 연구자들이 엔비디아 지포스로 병렬 컴퓨팅 플랫폼을 구성하고 신경망을 훈련시키자 점점 그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미지 인식 부분에서 두각을 드러냈고 이후 가능성을 본 벤처 캐피탈들이 자금을 대면서 딥러닝 분야가 급격한 발전을 이루죠. 그렇게 AI 스타트업들에게 엔비디아의 지포스 그래픽카드는 필수품이 되었고요. 또 2018년을 기점으로 가상화폐 채굴붐이 불면서 지포스의 GPU가 들어간 그래픽카드는 그야말로 품귀 현상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가상화폐 채굴에는 막대한 계산이 필요했었는데 연산 능력이 좋은 지포스 GPU가 딱이었거든요. 나중엔 채굴장이 마치 데이터센터처럼 운영됐고요. 그러다가 가상화폐 채굴붐이 좀 가라앉고 채굴도 어려워지면서 품귀 현상은 진정되었지만 곧 이어서 22년 말에 OpenAI에서 챗GPT를 출시하면서 그야말로 AI붐이 도래했죠. 덕분에 엔비디아는 동방석에 앉게 되었고요. 이때를 기점으로 모든 기업들은 엔비디아의 GPU를 확보하려 애를 쓰게 됩니다. 수요가 폭발하는데 공급이 못 따라갔죠. 특히나 엔비디아의 H100의 경우에는 관련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사들이려고 줄을 설 정도 였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마크 저커버그가 인공 일반지능 연구를 위해서 올해 말까지 H100 35만 개를 확보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밝힌 게 뉴스가 되기도 했고요.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등 관련 기업들은 모두 엔비디아의 GPU를 확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엔비디아의 GPU가 AI와 각종 기술 연구의 핵심 장치가 되니 미중 무역 분쟁의 핵심 상품으로 규제가 걸리기도 했습니다. 가장 연산 능력이 뛰어난 H100과 A100을 중국에 수출을 못하도록 한 거죠. 이것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게이밍용 그래픽카드인 지포스 4090을 대거 수입해서 분해한 다음에 GPU를 확보해서 개조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4090의 중국 판매도 금지된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현재 엔비디아의 경쟁자는 없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입니다. AI를 이용한 경쟁이 본격화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필요한 무기는 엔비디아만 공급하는 상황이니까요. 물론 AMD나 인텔 등의 경쟁사들도 경쟁 제품 개발에는 뛰어들었지만 엔비디아가 구축한 쿠다 생태계부터 쌓아온 업력과 기술력의 격차가 너무 커서 쉽게 좁히기는 어렵죠. 하지만 경쟁자에게 기회가 없는 건 아닙니다. AMD CEO인 리사 수는 AI 칩 시장이 23년 450억 달러에서 27년에 4천억 달러로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거든요. 이건 현재도 물량 공급이 힘든 엔비디아가 혼자 소화하기 너무 큰 규모죠. 이 때문에 추론 분야의 경우는 CPU가 그 역할을 가져갈 것이라는 예측도 존재합니다. 현재 엔비디아가 거두고 있는 엄청난 성공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 제품의 장점을 다른 방향으로 활용을 하고 거기에 오랜 투자를 해왔기에 해낼 수가 있었던 거죠. 덕분에 게임용 장비 기업에서 시대를 이끄는 기술용 장비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두각을 드러내는 것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겁니다. 향후 엔비디아는 이 시장을 얼마나 잘 지켜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고요.